촉각음정 시스템을 가슴과 손에 착용한 청각장애인이 국악 공연을 감상합니다. 가슴에 착용한 조끼를 통해서는 진동과 박자감을, 장갑에서는 악기의 정밀한 음정 변화를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비장애인처럼 귀로 공연의 생생한 음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진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진동이라는 느낌이 박자와 딱 맞게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더 내용을 풍성하게 느꼈습니다.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5년 넘는 연구 끝에 개발한 촉각음정 시스템입니다. 음악이나 소리 등 청각 정보로부터 소리의 주파수 신호를 뽑아내 촉각 패턴으로 만들어 기계를 통해 피부에 전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. 음악의 울림을 몸으로 체감해 악기의 음정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소리에서 어떤 음정을 캐치를 하면은 그 음정을 촉각적인 위치로 표현을 해줍니다. 음정이 흘러가면서 어떤 음악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. 전자통신연구원은 촉각 센서와 기기 완성도를 더 높여 올해부터는 음악 관람과 학습 분야로 촉각 음정 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조용우입니다.